그러니까요, 남자는 당연히 아기를 못 낳으니까요, 그죠? 여자가 두 명은 낳아줘야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유지되는 그 합계 출산율 수준을 저희가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인데요.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그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5명 정도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성 한 분이 5명의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급격하게 떨어져 갔고요. 지금 10년대 현재 가면 1.2명, 1.3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한 집안에 가보면 애들이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요새 그 개콘의 풀하우스 보면 막 이렇게 북적북적 모여 살듯이, 그게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요새는 뭐 TV 드라마에도 애들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죠? 이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언제냐 하면, 바로 최근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1980년대 초반에 이미 합계 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재미라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좀 아주 장기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합계 출산율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제 현재 201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 정도 되는데, 2100년에는 지금의 절반인 한 2,460만 명 정도 줄어들고요. 이거보다 쇼킹한 거는 뭐냐 하면, 25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3만 명을 축소가 돼서 전 세계에 한민족과 한국 언어가 없어질 거랍니다. 물론 이건 현재의 그 합계 출산율, 낮은 합계 출산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이긴 한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굉장히 섬뜩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중앙정보국이 전 세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본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분석 대상 국가 222개국 중에요. 몇 등이나 할까요? 217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구,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에 못했던 것이 오늘의 약간의 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족 계획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60년대에 보면 가족계획이 시작해서, 70년도에 가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는데, 1980년에는 둘도 많다, 그래서 한 명만 낳자. 1990년대에 가면은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 남녀 성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만, 2000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는, 2000년대 표현은 뭔가요, 여러분?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80년대 초반인데, 1980년 초반에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여기 보시다시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그 정책의 잘못된 정책이 오늘날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한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신생아 사이드, 아기가 나오는 측면을 아기가 이제 생산되는 측면, 아기가 생산되는 것도 이상한,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출산 아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고령화 시대 부분에서 기대수명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수명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여드린 것이 기대수명인데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한 60세 정도 됐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기대수명이 한 80세 가까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한 3, 40년 후에는 지금 85세에서 90세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대수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태어날 때 그 친구가 얼마나 살까를 하는 게 기대수명입니다. 사실 이 기대수명 부분은 너무너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그런 게요. 여러분 보시면 바로 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